안녕하세요, 김수연입니다. 오늘의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. 한 대감이 오랫동안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해 진급하여 을금부도사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. 그러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집에는 수시로 많은 손님이 찾아와 굽실거리며 인사 올리고 사람들이 모두들 대감을 받들어 존경하는 것이었다. 이렇게 남편이 유명해진 모습을 본 부인은 갑자기 남편 몸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이 느껴졌다. 그래서 밤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기에 가만히 물었다. 여보, 관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몸도 커지겠죠? 하고 묻는 말에 남편은 부인이 그냥 해보는 말로 알고 그 말 뜻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예사로 들으며 그렇고 말고 재상에 맡은 임무가 막중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모두들 받들어 모시니까 몸이 커졌다고 봐야지. 이렇게 대답했다. 어리석은 부인은 남편 몸이 커졌으니 당연히 그 잠자리하는 소중이도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더 커졌으리라 생각하고 잔뜩 기대하면서 잠잘 시간을 기다렸다. 자리에 누워 남편이 잠자리를 하면서 그 소중이를 자기의 오목샘 속에 접속해 넣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의 소중이가 그전보다 조금도 커진 느낌이 없었고 오히려 그 힘이 예전보다 더 약한 것 같이 생각되었다. 그도 그럴 것이 직급이 높아진 만큼 할 일도 많고 종일 손님들에게 시달리느라 피곤하니 멀쩡하게 서 있을 리가 없었다. 부인은 크게 고대했던 기대가 무너져 서운해하면서 물었다. 여보, 관직이 높아지면 몸도 커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오늘 잔뜩 기대했는데 지금 당신의 소중이를 보니 일푼도 더 커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힘도 약하고 작아진 것 같으니 왜 그렇습니까? 조금 전에 한 말이 거짓이잖습니까? 그제야 남편은 아내가 관직이 높아지면 몸도 커지느냐고 물었던 그 말을 이해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. 아이고 미련한 마누라 하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. 여보, 내가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것은 나와 경쟁 상대인 친구들이 가장 잘 느낄 것이고 내 소중이가 커졌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지만 첩은 매우 민감하게 잘 느끼고 있어. 남편의 알아듣기 힘든 이 말에 부인은 더욱 화가 났다. 내가 못 느끼는데 첩년이라고 어찌 커진 것을 안단 말입니까? 날 무시하지 말아요. 나도 느낄 건 다 느낀답니다. 첩년은 어디 특별한 옥문을 가지고 있답디까? 아내의 퉁명스러운 말에 남편은 크게 한번 웃고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. 여보, 잘 듣고 새기시오. 남편의 관직이 높아지면 법률에 의해 그 부인의 직급도 따라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만큼 당신의 직급도 높아져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몸도 따라서 커진 것이오. 어찌 그걸 모른단 말이오. 그러니 내 소중이도 몸이 커진 만큼 분명히 커졌지만 당신도 당신의 몸이 커진 만큼 옥문도 넓어졌으니 둘이 함께 커졌는데 당신의 넓어진 옥문이 내 소중히 커진 것을 어찌 느낄 수 있겠소? 여보, 이제 알아들었소? 남편은 다시 한번 웃고는 얘기를 계속했다. 그런데 첩은 당신과 다르지. 남자가 아무리 관직이 높아져도 첩은 첩일 뿐 직급이 높아지지 않으니 옥문이 그대로 작은 상태로 있지 않겠소? 그래서 커진 나의 소중이가 진입하면 첩이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. 알겠소? 그러니 앞으로 첩 때문에 질투하지 마시오. 뭐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. 내 옥문도 직급이 올랐으니 커진 게 당연하네요. 그렇소.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 않소. 부인은 남편의 말을 알 듯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가만히 그 뜻을 생각해 보는 동안 남편은 첩의 옥문을 떠올리며 슬그머니 소중이를 내려놓았다 한다.